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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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제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었으니 어! 오케이! 진한 인상을 남기고 간 원도심의 맛집들! 제주시 원도심에서 찾은 첫 번째 맛집은 마제소바와 치케맨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 비주얼로만 보시면 그 비빔밥 비주얼이시죠? 엄청 어? 싱싱한 계란. 어우, 지금 노른자 보이세요? 와우, 와 건드려도 안 깨져. 와우, 이 들리세요? 쩝쩝 쩝쩝 비벼지는 이 소리. 지금 면에 지금 탱글탱글. 감칠맛에 고소함이 계속 입안에서 이제 도는 맛. 구수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밥. 보통 면 요리를 먹으면 뭔가 부족해. 저만 부족한가? 면하고 또 이 밥하고의 또 이게 또 이게 주는 이유가 딱 있네. 와. 국물과 면을 분리해서 찍어 먹는 치케맨도 빠질 수 없는데요. 여기는 그 일본에서 직접 그 일본의 그 명인분한테 직접 배우셔가지고 거의 제자급인가 봐요. 여기에 처음으로 여기 본점을 차리셨대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맛이 뭐지? 와, 이 감칠맛을 돌게 하는? 와, 아, 면은 역시 탱글탱글합니다. 양파와 특제 양념을 넣어 먹으면 더욱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 매운 향이 살짝 되더라고. 그 상큼한 그 양파. 하하. 하. 아, 양파 좋아. 아, 생생한 면과 깊은 맛이 살아있는 마제소바와 치케맨 꼭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 맛집. 제주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행복해. 제주 남풍밥상. 우와, 지금 저 이 밥만 보고 지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지금 직접 잡은 자연산 해산물들로 요리한다니 믿음까지 꽉. 일단 식기 전에 새우튀김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자, 야. 튀김도 잘 튀겼네. 야, 튀김만으로도 여기 끝이네 끝. 와, 이제 메인인 조림. 너무 예뻐. 와, 자 살을 한번 봐볼게요. 촉촉촉. 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신선하면 이렇게 살이 부드럽게 떨어진다. 그냥 먹으면 먹방 좌선생이 아니죠. 배추에 우럭과 무청까지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구강 돌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몰리는 곳. 저런데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유가 있네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 지금 간도 굉장히
딱 좋고 맵지 굉장히 매울 것 같은데 적당히 맵고 짭짤하니 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저 배추잎 그리고 이 무청 시래기 아주 좋았어요. 제주스러움 퀄리티 좋은 이런 튀김 지금 이 상차림 현대적인 것과 그리고 토속적인 그 모습의 조합 굉장히 좋아요. 굿 맛도 굿 오 좋습니다. 아 좋네. 하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푸짐한 한상 나른한 봄의 입맛을 확실히 깨워줍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제주시 원도심에서 찾은 마지막 맛집은 35년 전통의 중화반점입니다. 내공 깃든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는 저의 추억의 장소. 추억의 맛집. 지날 때마다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순두부 한 그릇 먹고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부족했어요 저는. 짬뽕 한 그릇 먹고 갈까? 하면서 들렸던 그런 반점이에요. 오늘은 짬뽕 한 그릇으로 아쉽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중화 요리들을 제대로 먹어봤습니다. 먹는 것마다 다 맛있는지 때로는 시원하고 새콤하게 때로는 매콤하고 달콤하게 제 입이 호강했다니까요. 이제까지 지금 한 네 개의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굉장히 가볍다. 아주 산뜻하게 가볍다. 중화 요리는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강하고 간도 굉장히 세고 근데 굉장히 가벼워. 그런 집들 있잖아요. 조미료 굉장히 많이 안 써가지고 순수하게 만들었는데 그 집 괜찮았어. 그 집 나중에 됐는데 생각나. 그런 집.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또 식사를 또 할 겁니다.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 또 백짬뽕 삼선 짬뽕을 또 먹어야 되니까요. 먹어야죠. 또 식사. 갖가지 해물과 채소가 만들어낸 깊은 맛의 국물이 일품 삼선 백짬뽕입니다. 진해. 이 백짬뽕은 이 재료 본연의 맛, 이 면의 그리고 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그 맛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보시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테리어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 움직이는 박물관이에요. 점심에 아이를 데리고 자 우리 박물관에 가자. 내가 어릴 때 여기서 먹었었어. 응? 오늘 너랑 나랑 오늘 거기 가서 짬뽕 한 그릇 먹자 해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게 교육이 뭐가 다르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추억 돋는 음식도 한번 먹고 굉장히 배도 불고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억을 먹으러 원도심으로 오세요. 원도심에서 만난 오늘의 맛집들 이번 주 원도심에서 맛있는 추억을 가득 쌓아보세요.